안녕하세요. 이번 달 키워드는 유한선 외도 10만원 시대. 네. 그럼 홍첼로 지역도 10만원 시대인가요? 라고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네, 맞습니다. 풍도국제와 금속한남 4기는 벌써 10만원 시대를, 네,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희수 총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홍첼로 지역에 있는 대표단지 풍도국제와 금속강남 1기, 4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첼로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천안호원 2기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호원은 1기와 2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3,500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1기는 이미 지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들도 거주해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는 중고 아파트로 매매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매니저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에요. 네, 9층이고요. 95평방미터에 899만원 정도에 지금 매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천안호원 2기는 얼마에 팔리는지 보시겠습니다. 천안호원 2기는 1기의 단점을 보완하여 총 48개 동으로 면적대는 105, 그리고 124, 142, 167과 그리고 188스퀘어미터 이렇게 방 3칸짜리와 4칸짜리를 주력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균 단가는 얼마냐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7만 5천 원이에요. 너무 싸죠. 구매만 하시면 그냥 요즘 말로 뭐라고 하시나요? 많이 떡짠다라고 하시죠? 네. 시장 금액보다 진짜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즘 청약 점수가 도입이 돼서 이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도 70점이나 80점 정도가 아니면 구매를 못 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외환선 내부 지역이고 외환선 내부 지역이 역시 시내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청약 점수가 네, 80점 이상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 영상 때는 청약 점수가 발표가 되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최근 3개월 동안 월소 매매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도국제는 최근 3개월 사이에 7채가 거래가 되었고요. 평균 가격은 8만 5천 원 정도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상황은 풍도국제는 있을 수 없는데 아마도 원룸이 팔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저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속강남 1기 보시겠습니다. 1기는 최근 3개월 동안 6채가 거래가 되었고요. 8만 8천 원 정도에 거래된 걸로 나타납니다. 금속강남 1기는 이 상황이고요. 4기는 최근 3개월 동안 8채가 팔렸고요. 평균 9만 2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풍도국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룸 수치가 포함이 돼 있네요. 네. 최근 매물가는 10만 6,932 위안 정도에 나와 있고요. 평균 거래가는 7만 7,367 위안에 네, 상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룸 수치가 포함이 되어 네, 저평가가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5월 대비 13%가 하락이 되었고요. 재고량 수치는 3채, 거래량은 2채, 역시 원룸이 2채가 팔린 걸로 나타납니다. 네, 집주인들 원하시는 매매가를 보시겠습니다. 매매가는 최저가는 7만 9,310 위안 정도에 나와 있고요. 최고가는 11만 769 위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성사되는 금액을 보시겠습니다. 거래는 평균 8만 3,819 원 정도의 평가, 네, 평균 거래가고요. 한화로는 평당 4,750만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네고는 어느 정도의 네, 네고를 해주시면 거래가 될까요? 네, 15% 정도가 네고 지수네요. 근데 이건 호텔식 아파트라 아마도 15%가 네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 정도
네, 할인을 해주시면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량 수치는 1.5개월 정도면 현재 매물량 3채를 소진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속함의 일기 보시겠습니다. 일기는 평균 매물가가 99,892엔 정도에 나와 있고요. 평균 거래가는 87,082엔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5월 대비 0.2% 상승하였습니다. 재고량은 8채로서 네, 거래는 3채가 되었습니다. 집주인 원하시는 매매가를 보시면 최저가는 86,034위엔 정도의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100,734위엔 정도에 나와 있는데 거래가는 평균 87,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보시겠습니다. 평당 4,925위엔 정도의 네, 거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예고지수는 7%만 할인을 해주시면 네, 거래는 되고 재고량이 현재 8채가 있는데 전부 소진을 하려면 2.7개월 정도면 소진이 될 수 있습니다. 금수원업 사기 보시겠습니다. 사기는 매물가는 현재 100,208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거래가는 91,468위엔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5월 대비 3.1% 하락했습니다. 매물량은 현재 6채 정도가 있고요. 거래는 3채, 방 3칸짜리. 네, 저희 회사 고객님들이 금수강남 사기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데 많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현재 매물가는 최저 99,800위엔 정도에 나와 있고요. 최고가는 109,091위엔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보시겠습니다. 평균 94,41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로는 평당 5,345만 정도의 거래됩니다. 네고는 9% 정도면 네, 거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 매물량이 6채 정도가 있는데요. 2개월 정도면 전부 소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전희수였습니다. 아래에 제 연락번호가 있고요. 옆에는 위챗이 있습니다. 스캔을 해주시면 임대나 매매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